배우 정혜영 신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통독. 정혜영 성경 통독 신년 사진에 1400개 좋아요. 사랑이란 윌리엄 셰익스피어. 진정한 사랑은 자고로 순탄하지 않다. 배우 정혜영 신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 통독. 정혜영 성경 통독 신년 사진에 1400개 좋아요. 배우 정혜영이 신년을 맞아 성경 통독을 하는 모습을 공개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12일 인스타그램에 All Reading Through the Bible이라는 문구와 함께 펼쳐진 성경책 사진을 공개했죠. 빨간 밑줄이 가득한 페이지는 그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를 알려주는 듯합니다. 정혜영은 감사한 마음으로 통독 중이라는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이 글에는 하루가 채 되지 않아 1400개가 넘는 하트가 달렸는데요. 특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정혜영이 신년맞이 성경 통독을 접하고 잊었던 신앙 습관을 다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혜영과 남편 시호는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자극을 주고 있으며, 정혜영이 기도문이 담긴 조정민 목사의 책 매일 기도로 기도하는 습관을 공유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촬영해 나눴습니다. 션도 크리스천으로서 봉사와 기부하는 모습을 자주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편 정혜영은 과거 MBC 월화 드라마 변호사들 종용 당시 40명이 넘는 제작 스태프 전원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 손편지를 직접 나눠주고 결혼식에도 초대글 대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성경 구절을 남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애착을 보인 바 있습니다. 크리스천 선 정혜영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총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크리스천 큐브였습니다.